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 여진쌤입니다. 자, 오늘은 2년 만에 돌아온 빨리트를 부탁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2년 만에 돌아온 컨텐츠인 만큼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바로 짜잔 짜잔 바로 이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는데요. 이 고양이가 오늘 그릴 소재입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초벌부터 고양이가 갖고 있는 털의 결 방향대로 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전체적으로 옐로우 워커 브라운 계열의 톤을 칠해주면서 이제 빛 방향을 설정해서 덩어리도 생길 수 있게끔 앞전에 다같이TV의 윤상쌤이 그리신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좀 이렇게 멋있게 잘 그려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눈에 약간 영혼을 실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눈은 정말 고양이 눈은 이제 유리구슬처럼 투명하면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눈에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채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제 몸통에 톤을 다 칠했으면 그림자도 칠해주시고요. 고양이의 포인트는 저는 젤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젤리도 동글동글 포동포동하게 그려주세요. 이제 중간 톤을 좀 넣으면서 부족한 톤을 좀 채워주시고요. 대략적으로 칠해졌으면 털을 한올한올 살려주면서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. 발도 똑같이 털을 살려주면서 칠해줍니다.
고양이의 포인트인 수염을 그려줄 건데요. 수염은 실제로 자세히 보면 흰색 수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포스터 화이트로만 이렇게 수염을 그려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. 이제 어두운 부분을 닦아내서 화이트로 털을 살려줬는데 이 화이트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나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은 화이트를 칠한 부분에 색연필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그려줬어요. 그리고 더 섬세하게 털을 이제 묘사하고 싶은 부분은 색연필로 또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완성됐습니다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